바보 같아, 너. 왜 바보 같냐면은, 이렇게 얘기할게. 여자는 말이야, 끊임없이 나를 여자로 대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안아주고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 넌 그런 사람을 좀 만나야 되는데, 네가 그런 사람을 원하고 있거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거기서는 삐죽삐죽거리고, 너는 안달복걸할 것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다. 네가 그러고 있나 보다, 지금. 네. 몇 살이야, 그 친구는? 그 친구는 31살. 아, 또 연하야? 네. 근데 저는 이상하게 자꾸 연하가 꼬이더라고요. 만나는 남자마다 거의 다 연하였던 것 같아요. 연애해. 너는 네. 월급 같은 거 타고 그러면은 네가 혼자 다 관리하고 그러냐? 네. 거기에 반전이 넌 남자한테 들어가는 형국이거든. 바보 멍청아. 여자는 꽃이거든. 꽃은 뭐야? 사람들이 꽃을 빛을 햇빛을 세게 해주고 양분 뭐 영양분 거름을 줘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너가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네가 그렇게 하고 있다. 입장 차이가 많이 바뀌었지. 그러면서도 상처를 받아. 너는 그냥 아침 먹었어? 점심 뭐 먹었어? 저녁 먹었어? 누구랑 먹었어? 뭐 먹었어? 넌 사랑하니까 궁금해서 묻는 거야. 근데 걔는 받아들이는 게 처음엔 사랑이고 그랬지. 근데 뭐지? 너무 구속한다? 뭐 그런 표현 알겠어? 아, 오래간만에 연애 좀 본다. 제일 짜증나, 이런 점이. 참고로 삼촌 총각이다. 진짜요? 결혼하려다 이렇게 됐으니까. 결혼 못 해봤어. 그래서 이런 점 보는 게 제일 짜증나. 그냥, 넌 성씨가 설씨라고 했나? 네. 엄마, 아까 좀 전에 엄마 먼저 봤어. 네가 결혼 몇 살에 할것 같니? 삼촌이 정확하게 맞춘다면은, 너 지금 32잖아. 네. 34이나 돼야 되거든. 4이나 5에 갈 거야. 더 확실한 건 5에는 거의 100%인데, 4에 갈 확률은 한 80, 80, 90%? 그럼 아직까지는 결혼이 아니라는 거지. 지금 뭐 사귀는 사람, 만나는 사람하고 그때 가서 결혼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네가 34보다는 5에 간다는 전제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 지금 만나는 인연 아니야. 권하고 싶지 않고. 네가 많이 울게 될 거야. 친구들도 연애하는 거 많이 봤을 것이고, 또 간단하게는 엄마 아빠 사는 거부터 봐왔잖아.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근데 너의 지금의 선택이 그렇게 될것 같아. 그 친구가 나보다 못났다 이 뜻이 아니야. 맞고 안 맞고, 그 연예인들 성격 차이라고 뭐 이렇게 하잖아. 이거 굉장히 큰 거거든. 그리고 궁합이라는 거. 궁합이라는 건 찰떡궁합이 뭐딱 맞는 이게 아니라 삼촌이 보는 궁합은 내가 부족한 거. 내가 부족한 거를 상대가 채워주고 또 상대가 부족한 걸 내가 채워주고 이게 궁합이라고 난 보거든. 근데 궁합적으로나 모든 면에 네가 만약에 지금에 만나는 친구 자세히는 모르겠다만 그냥 신점인 거야. 이게 느껴지는 대로 네가 그냥 남편을 만나고 애인을 만나서 남편이 되잖아. 나중에 네 아들이 될 거야. 그말 알겠어? 제가 또 키워야 되는 자식 그렇지. 같은 존재인데. 그렇지. 전문적인 일을 할 거야.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일적으로도 더 하고, 괜찮아. 근데 너도 3대 나는 건 알잖아. 강력한 악삼재. 강력한 악삼재라는 건 뭐야? 그만큼 너가 안 좋은 거거든. 작년, 금년, 내년까지. 근데 삼촌이 봤을 때 아닌 인연을 만나고 있거든. 거기에 네가 만나면서 상처도 네가 받고 있거든. 왜? 강력한 삼재다 보니까 너 눈을 가리는 거야. 네 친구들한테 걔 보여준 적 있어? 친구들은 아니 본적 너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한테 소개를 해준 적이 있어? 없어요. 아니 없어요. 한 번도 없어? 네. 한 번쯤은 누구한테 보여줘봐. 삼촌과 같은 똑같은 얘기를 할 거야. 왜? 너도 그건 느끼고 있을 거거든.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이제 잠깐 사귀다 헤어졌는데, 또 만나지. 네, 근데 자꾸 안 끊기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도. 근데 저도 막 왜냐면, 아닌 걸 아는데. 왜냐면은 너 자체가 외롭기 때문에 또그 녀석이 만났을 땐또 잘할 땐 되게 잘해. 그게 문제인 거야. 근데 너가 또 그럴 땐또 흔들려. 엄마도 있고 동생도 있고 뭐 아빠도 있고 다 있지만 네가 어디 마음에다가 의지할 데가 없어. 이 얘기는 외롭다는 거지. 근데 어느 틈에가 너를 안아주고 너의 손을 잡아주고 너를 안아줘. 너도 모르게 쑥 빠져버리는 거지. 근데 아닌 인연이 옆에 있으면 좋은 인연이 안 들어. 간단한 거거든. 쉬운 말로 너가 입고 있는 그 트레이닝복에 냄새나가 악취가 나는 게 묻어 있어. 이거는 물수건으로 뭘로 닦아도 냄새는 지워지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 있어? 깨끗한 옷으로 환복을 해야겠지, 갈아입어야겠지. 지금 내가 봤을 땐 네가 만나는 인연이 좋구만 그 인연이 아니야. 이 인연이 계속 있는 한은 새롭고 좋은 인연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야. 이해가지? 과감하게 정리해. 끊어. 그리고 너 가만 봐봐라. 얘뿐만이 아니라 너하고 한번 인연 가졌던 애는 너한테 꼭 언제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꼭 연락 와. 너 그거 캐치 못했어? 맞아요. 왜 우는 것 같아? 제가 좋았던 그것도 있고 사람이니까. 네. 걔네들한테 네가 여자로서 그냥 나는 이 얘기를 해줄게. 너가 굉장히 여자로서는 명품이야. 그냥 여자들이 뭐 남들 다 있는 뭐 가슴 있고 아래 있고 똑같은 게 아니야. 너를 한번 취해본 사람이고 너하고 한번 사랑을 나눠본 사람은 너를 못 잊어. 남자들이 그게 있어. 넌 굉장히 월등한. 그냥 아까 뭐라 그래? 삼촌이 들어올 때, 너 들어올 때 부모님한테 감사하라. 너는 여자로서의 그런 기능이나 이런 게 되게 좋아. 그걸 상대들이 알아. 이것 때문에 성격 차이나 뭐 이것 때문에 헤어졌지만 꼭 시간이 흘러도 너를 찾는 이유는 그거야. 그럼 너한테 신체적으로, 외모적으로 굉장히 남들 다른 여자들보다 한 가지 더 좋은 걸 갖고 있다는 거거든. 그걸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삼촌이 너무 잔인할 수도 있겠지만 나의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현저하게 다 누렸으면 좋겠던 거야. 내가 갖고 있는 조건을 가지고. 물론 사랑이라는 게 기본이가 돼야 되지만 사랑만 갖고 살 수는 없잖아. 사랑하는 거 가지고 예를 들어서 끼니를 걱정하고 응? 나중에 애 나오면 애 학비고 정말 학원비 걱정 이거 사랑 없잖아. 그치? 현빈하고 산들. 현빈이 맨날 그지로 있으면 그게 사랑이 되겠어. 그렇잖아. 맞아. 근데 그런 거는 너한테는 정말 좋은 기능이어서도 그 어떤 남자도 네가 네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이 그 정도 능력이 있단 말이야. 근데 쫑팽이 가지고 네가 갖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 얘가 네. 한심한 거지. 더클수 있는 사람이 쫌팽이를 만날 게 아니라 니네 병원의 의사를 만난다든가. 신분 상승이라는 게 너라고 신뢰해달라 대지만 하는 법이 없어. 그치? 그런 게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작년, 금년, 내년까지는 안 좋아. 그러니까 그 친구를 만나는 것까지 좋고 네그 마음 가는 대로 해. 그 마음대로 할수 없잖아. 내 마음에서 네. 원하고 또안 만나야지 하다가 그 녀석 카톡 보고 그 녀석 전화라도 오면 금방 갈게. 어디서 만나 몇 시에 바로 돼버리잖아. 마음 가는 대로 하는데 잊지 말라고. 그렇게 정말 부모님들이 물려주신 너한테 좋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있는 걸 갖다가 어떻게 보면 하찮게 쓰고 있다. 정말 너한테 그러니까 난 그렇게 생각해. 너가 명품인데 네가 지금 딱 하는 짓은 이미테이션이라는 거. 이게 답일 것 같다. 이해가지? 우리 미스 S 아니 미스 설이 응? S 된다. 미스 설이 정말 미스 코리아를 출전해서 뭐 웬만한 사람들 뭐 지금 우리나라 삼성과 현대가 이런 쪽에 가야 될 애가 이상한 거 만나고 있는 거지. 너가. 이러면 이해가 빠르지? 네. 그럼 어떻게 얘기했어? 끊어내야죠. 쭉쟁이 정리해왔지? 아니면은 현명하게 만날 건 만나. 예. 또 다른 쪽도. 왜 여기만 보고 있냐는 거지.
엄마 아빠도 좋아서 결혼 안 하시고 살았잖아. 뭐 너희 동생도 있고 뭐 너도 있고 그런다더만. 근데도 결과적으로 두 분이 그렇잖아. 이게 궁합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야. 얘 만나면서 또 다른 곳에 통해서 좋은 사람들도 소개받고 또 만나. 이놈은 그러고 다녀. 너만 그런 게 아니라고. 알겠지? 두 사람 보인다. 좋은 사람이. 얘가 맞나 봐. 그리고 얘기했지? 넌 35에 가야 제일 좋아. 그리고 간호사 일은 잘 선택했어. 무슨 병원에 다니는 거야? 저 봉생병원 아니, 그이 병원 이름이 과. 아과 수술실. 페이도 잘 받겠네. 회의가 너무 작아요. 수술실에 있으면 많이 받는 거 아니야? 그게 병원마다 다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수술실까지 들어가는 수술실 간호사면 그래도 일반 조금 달라서. 간호사들하고는 좀 틀리잖아, 네, 그치? 조금 다르죠. 뭐, 너 사주 높은데 맨날 피 보고, 맨날 갈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보잖아. 그렇게 해서 벌어서 버는 돈이야.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남들은 볼수 없는 거, 너는 매일매일 보고 살잖아. 그런 돈도 귀히 여기고, 너를 귀하게 여겨주고, 알겠지? 네. 사랑 받아야 돼. 네가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건 너를 사랑해 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좋은 사람 두 명이 보이니까 여기저기 소개도 받아. 만나봐. 네. 그리고 명품이야. 에르메스고. 짝퉁 만나지 마. 이미테이션도 만나지 말고. 알았지? 네. 또 궁금한 거. 아, 그 꿈을 제가 좀잘 꾸는 편인데. 너의 엄마 아빠의 내력이 있기 때문에 엄마 아까 내가 먼저 봤잖아. 네. 엄마는 젊었을 때 지금도 무당을 해도 되는 사람이야. 내가 봤을 땐 그런 엄마의 자식이야. 당연히 너도 꿈 같은 거잘 꾸고 잘 맞지. 너도 지금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고 있어. 너 그래서 사람들 잘 본단 말이야. 잘 느껴지고 꿈 같은 거잘 맞을 거야. 근데 너보다 더센게 아까 네 동생 나이만 얘기했는데 네 동생이 더 세. 맞아요. 그래서 그게 걱정이야. 너는 이렇게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네 동생은 까딱 잘못하면은 삼촌처럼 될수 있는 확률이 너무 많아. 그래서 엄마한테 좀 믿음 좀 갖고 아이 좀 많이 기도해 주라고. 넌 괜찮아. 근데 한편은 또 어중간한 것도 그게 또 문제야. 존중을 안 하자니 그렇고 존중하자니 그렇고 잊지 마라. 사람에 대한 상처가 제일 많아. 내가 봐도 너는 정말 이쁘고 곱슬 이쁘거든. 키도 크고 늘씬한데다 이목구비도 다 이쁘고 코도 오똑하니 다 이뻐. 근데 네 스스로가 쭉쟁이를 만들어. 그건 뭐야? 아직 때가 아니었거든. 연애 운하고 결혼 운하고는 또 틀린 거야. 지금 뭐냐? 연애만 해. 걔하고 미래를 설계하고 결혼까지 생각하지 말고. 알겠지? 네. 궁금한 것도 물어. 저는 그러면은 아까 두 명이 보이신다 하셨는데 연상이 좋을까요? 연상. 연상. 너를 챙겨, 네가 챙겨주기보다는 네. 너를 챙겨줄 챙겨주는 수 사람. 있는 사람. 봐라, 김밥이고 떡볶이 먹으러 가잖아. 넌걔 입에다 넣어줄 거야. 그렇지 말라고. 너 입에 먼저 넣어주는 사람 만나라. 알겠어? 네. 먹는 거를 입에 먼저 넣어준다는 거는 먹어야 살거 아니야. 가장 중요한 거를 너를 배려를 그만큼 한다는 거야. 32살이 작은 나이는 아니잖아. 네. 사랑도 해봤고 만나도 봤고. 근데 너는 너의 연애관은 항상 그래. 처음엔 튕기다가 이제 서로 사겨. 그때부터 네가 더 좋아하는 게 문제야.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아까도 얘기했잖아. 뭐 먹었어? 뭐 간섭이고 네가 저거 미저리로 보인다니까. 이해가 안 돼. 네가 항상 관심을 받고 수시로 체크를 당하고 어떻게 보면 그래야 되는 네가 넌 그냥 걔네들이 궁금해서 사랑한 사람이 뭐 먹었는지 뭐 했는지 궁금해서 물을 뿐인데 걔네들은 그걸 가지고 처음엔 좋다가 나중에 너한테 밀어내는 거. 이해가? 아마 네. 매번 그랬을 거야. 근데 잊지 마. 네 마음을 바꾸라는 게 아니야. 그냥 네가 에르메스야. 네가 명품이야. 명품이 쩔쩔매진 않잖아. 그치? 친놈들이 만나달라고 사정해. 그러니까 너를 그좀 눌러야지. 허벅지도 좀팍 찌르고.
그 만나자 이러면 그냥 너도 당장 나가고 싶은데 아, 튕겨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알겠지? 네. 명품이니까. 명품이 그 대단한 것들이 함부로 뭐, 그러니까 뭐, 박스나 이런 건 아직 명품은 아니잖아. 좋은 메이커이긴 하지만. 그치? 네. 에르메스만큼은 아니잖아. 박스가 막 찔벅찔벅 된다고 해서 한 번에 주문 안 되지. 최소한 디올 구분 돼야 되고, 루비통 구분 돼야지. 그렇잖아. 네가 그걸 연애를 정말 그걸 못하는 것 같아. 바보 멍청인 것 같아. 몰래 뜬금없이 삼촌이 이런 연애관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거 보면은 네가 아마 그거 갖고 힘들어할 거야. 내가 갈자를 흔드는 거야. 내가 선택도 내가 하는 거야. 에르메스. 오케이? 네. 그 녀석은 좀몇번더 만났다가 쳐버려. 그래야 좋은 게 들어온다. 파이팅. 그리고 결혼 몇 살에 한다고? 35. 많이 만나봐. 마음 주려고 하지 말고 만나봐. 그리고 삼촌이 너한테 그냥 조카 같으니까 조언을 한다면은 정말 네가 누울 때는 내가 여자가 될 때는 된 상대한테는 네가 존경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는 사람한테 누우라고. 오케이? 네. 그게 제일 나아.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지들 주댕이 먼저 듣기 전에 네 입에 뭐 먼저 주는 사람 사랑 받으라고. 네. 넌 사랑 충분히 받고 살아야 돼. 오케이? 네. 두놈 있어. 네. 뭐 그게 뭐 결혼 소개서가 됐건 아니면 지인들이 됐건 두명 소개받아봐. 두놈다 괜찮을 거야. 그렇지? 네. 엄마한테는 얘기 안 하는 걸로. 네.